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기지 정보 사이트죠. 레이트허브의 공동 설립자인 제임스 레이어드가 2021년 캐나다 부동산과 모기지에 대한 5가지 전망을 내놨습니다. 첫째, 캐나다 중앙은행이 1년 동안 모기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둘째, 콘도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이 4에서 7% 오를 거다. 셋째, 낮아진 이민율과 에어비앤비 단속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다운타운 콘도 가격은 떨어질 거다. 넷째, 내년에 새로운 모기지 규정은 도입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말에 모기지 회사들이 고정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내년 GTA 지역 2층 주택의 가격이 7.5% 상승해 평균 118만 5,800달러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또 로얄 르페이지에 따르면 내년 콘도 가격은 0.5% 오른 60만 800달러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는 905 지역의 소폭 상승과 토론토의 소폭 하락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GTA 전체 주택의 가격은 전년 대비 5.75% 상승한 99만 300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11월 토론토 원베드룸의 평균 렌트 가격이 작년보다 20%나 하락했습니다. 렌탈스와 불펜 리서치 앤 컨설팅의 보고서에 따르면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수와 락다운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엔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든 유형의 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3%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몬트리올 6%, 토론토 4%, 그리고 밴쿠버는 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 CMHC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정도와 급격한 가격 상승 비율, 주택가격의 과대평가, 그리고 과잉 공급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5개 캐나다 도시들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나누는데요. CMHC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고위험 도시는 늘어나고 저위험 도시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밀턴과 몽튼 지역은 올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과 거품이 섞여서 위험성이 더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월엔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8.7% 상승했고, 2월엔 거의 20년 만에 가장 많은 신규 주택 매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3월 락다운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4월에 전국 주택 매매는 56.8%, 토론토의 경우 거의 70%나 감소했습니다. 5월엔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연체액에 따라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집값이 18%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예측을 뒤집고 6월부터 거의 정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택가격은 매달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좀 더 다양한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